네, 동작이 안 된다고 보내주신 기중 차단기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. 내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. 네, 수리는 제가 했습니다. 네, 그런 상태에서 조립을 마치고 이제 뒷면에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이쪽에도 연결할 때 다른 쪽에도 하시면 안 돼요. AC 입력란에다가 잘 하셔야 됩니다. 안써 있을 때는 잘 구분해 보시고요. 네, 그런 상태에서 전기를 꽂으면 이제 안 돌았던 불이 들어오는지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기를 꽂아 봅니다. 네, 부팅되기 시작했죠. 네, 잘 됐습니다. 나머지 설정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확인하셔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